6.25 한국전쟁을 회고하고 교훈을 얻자. 6.25 한국전쟁을 까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애들.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까먹더라고요. 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주로 활동하시는 분을 엊그제 만났는데, 아 교수님, 일본 젊은 놈들은 말이죠, 미국하고 전쟁했다는 거 모르는 놈도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일본 애들이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핵폭탄을 두 발이나 얻어맞은 나라인데 그거 모르는 애들이 많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부류랍니다. 한국은 우리 밥이야. 저거 우리 식민지 했던 저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녀석들이야 하는 놈이 일부 있고, 한국에 와서 그 가수들 노래 듣겠다고. 근데 하루에 뭐 250명인가밖에 비자를 안 내준대요. 근데 그 비자 받으려고 1,000명이 줄 서 있는데요. 꼬마들은 한국이 최고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은 한국한테 상대가 안 된다. 노래도 한국 거가 제일 좋고, 뭐 먹는 것도 한국 거가 더 좋고, 또 그냥 한국을 또 숭상하는 그룹 어린애들 반. 이거 한국은 저 우리 식민지야, 저거 밥이야, 그런 애들 반. 그러더니만은 미국하고 전쟁한 것도 모르는 놈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아 그거 뭐 별로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이게 아 우리 그 전쟁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좋은 책이 두 권이 나왔는데, 저거는 옆에 있는 책은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스티븐 핑커라는 이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우리 본능 속에는, 본질 속에는 악과 선이 같이 있대요. 그런데 선한 천사가 이겼대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한다. Why violence has declined? 왜 인간 사회의 폭력은 줄어들었는가? 라는 분석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든, 그런데 선한 천사가 이겨서, 이제 옛날에는 웬만하면 안 되면 다 결투하고 가서 쏴 죽이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2011년에 나와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천사가 이겼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2019년에 오하이오 대학의 국제정책 교수가 Only the Dead. 이게 뭐냐면은 죽은 자만이 전쟁을 구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죽은 자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아주 비참한 애인데, The Persistence of War in the Modern Age. 현대가 되었는데 전쟁은 쉬지 않고 난다. 스티븐 핑크라는 사람이 전쟁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했는데, 세계에 나라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랑 하겠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지금 이제 당장에 북한이에요. 두 번째로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예요? 러시아? 그 러시아를 칩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어요. 우리가 멕시코랑 전쟁할 확률 0.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확률도 0. 우리가 호주랑 전쟁할 확률 0. 그러니까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나라가 많아졌는데 전쟁이 몇 개 났다. 이렇게 분석해서는 전쟁이 난다 안 난다가 안 되고, 싸울 만한 나라들하고의 싸움이 없어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나라가 옛날에 100개 있을 때 전쟁이 100개 났는데, 나라가 200개가 됐는데 전쟁이 100개밖에 안 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붙어있는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옛날보다 안 해야지 평화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로 계산해 보니까 평화는 오지 않았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보는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예? 아, 야 이거 완전 바보네. 예. 예.
저것도 또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이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도 나왔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주는 사회를 만들었대요. 예, 전쟁을 하지 않는 전쟁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는 좋은 사회를 못 만듭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국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나라랑 싸움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져서 군인이 세고 경찰이 세고 질서가 생겨서 평화가 온 거야. 그건 맞습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군대 가야 되고 전부 다 세금 내가지고 국방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무지하게 강해진 거라 조직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이 좋아진 조직은 속에서 싸우는 일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들이 세지다 보니까 국내가 너무나도 평화로워졌다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조직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말이죠. 저쪽이 적이기 때문에 우린 다 친구가 돼요. 그런 거 있죠. 우리끼리 보통 때 막 싸우는데 저쪽 큰 적이 나타나 우린 다 친구가 되는 그 전쟁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쓴 학자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the worst way to create larger, 그러니까 더 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쟁이 가장 나쁜 방법인데 또 그 방법 외에는 없대요. 우리 사회를 잘 조직하고 어느 경우든지 현대 국가의 두 가지 특징은 징집과 조세입니다. 20살 딱 됐었는데 20살이니까 군대 와. 그거를 해서 다 군대 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센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서 세금 내세요. 해가지고 정말 월급에서 그 1원 단위까지 당신 세금은 27,597원입니다. 금년에 이번 달에 그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 징집과 조세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고 그런 나라는 국내 정치가 너무나도 평화로워지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은 전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 그래서 over the long run, the larger, safer society created by war have made humanity richer. 예. 전쟁을 잘 준비한 나라들은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부자가 됐는데 이 세상의 부자 나라들은 전부 탱크 잘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탱크 잘 만드는 나라는 원래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예, 이거 아주 웃기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역설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나쁜 건데 전쟁하려고 막 나라가 조직되고 뭐하고 옆에 있는 놈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었어. 싸움도 안 나. 강도도 없어. 이런 얘기를 저 이 아주 아이안 모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거기 한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20%에 달한다. 석기 시대 사람들이 누구한테 맞아 죽을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나 2015년 현재 그 확률은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폭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죽는 사람의 1%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지난 1만 년간의 잔혹한 전쟁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지난 만 년 동안 국가들이 전쟁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엄청나게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 국내 폭력은 없어요. 왜? 조직이 세지고 경찰이 세지니까 감히 누구를.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 그거 사회를 위해서 기능을 했네. 전쟁의 역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핵폭탄 만든 사람이죠.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다 죽는 전쟁의 시대가 됐는데 아인슈타인 박사 친구가 물어봤어요. 박사님, 우리는 이렇게 핵폭탄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도 만들었는데 왜 그거 쓰는 방법은 모르죠? 왜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를까요? 핵을 잘못 쓰면 지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기 친구한테 친구야, 그것은 정말 쉬운 질문이네. 왜냐하면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훨씬 어려워서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핵폭탄 만드는 기술은 배웠는데 이걸 잘 쓰는 기술은 정치학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정치학은 잘 못해 어려워 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라는 참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쓰는 방법 모르며 덜덜 떨고 살고 있어요. 어쩌다 핵전쟁 나면 다 죽는단 말이죠. 지구 문명이 끝나는.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핵폭탄을 발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래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게 종을 멸할 무기를 만들어놓네. 이거 인간들이 못난 것들이. 그래서 이게 그 참 하나님한테 대한 도발을 한 그런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 미국의 정말 끝내주는 학자가 전쟁을 평생 연구해놓고 내린 결론입니다.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예,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의 산물입니다. 6.25라는 전쟁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조직화된 사회가 안 생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트하게 조직화된 사회인데 그것도 북한도 한국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웬만한 튼튼한 국가들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앞에서 한 얘기가 맞아떨어지죠.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예, 저거 저 사람이 평생 공부해서 결론 저거 하나 내렸는데 State made war and war made the state. 예, 전쟁을 통해서 아주 끝내주는 조직이 생겼는데 그놈은 전쟁을 너무나 잘해. 예,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하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왜? 20살 되면 군대 탁 끌고 가죠. 그리고 세금 해가지고 국방비 그냥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현대국가는 전쟁할 줄 아는 나라가 현대국가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을 못하는 거는. 그 정도로 전쟁과 국가는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안 되죠. 로마의 군사조술가 아주 유명한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역설인데 평화하고 전쟁은 반대말이란 말이죠. 그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살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런 소리랑 똑같아. A를 하고 싶으면 B를 해라고 그랬는데 A하고 B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역설이다. 저게 그 수백 년 동안의 진실이죠.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한 나라들은 평화를 지켰는데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라들은 평화를 잃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상 가는 길인데 뭐 여기 조금 나가다 보면 나오죠. 일상 가는 길인데 저거 혹시 지금은 이제 선전이 바뀌었습니다. 저 보신 기억 있나요? 일산하고 서울 통과하는 길인데 거기 뭐 밤에는 뻘쭘뻘쭘해요. 불 다 켰어요. 가다가 받지 말라고. 그 위에 세멘트 덩어리인데 저게 뭐냐? 전쟁 나면 그 세멘트 덩어리 툭 떨겨뜨려서 길을 막습니다. 전쟁 나면 막을래. 저게 탱크 장벽이에요. 가다 보면은 지금은 뭐 육군사관학교 선전했던 거 그래요. 저기 이제 어제 일산에서 서울로 오는 자유로 가양대교 방화대교 그 사이에 있는 그건데 저 뭐 여기는 프루덴셜 뭐 증권하고 저 위에는 또 뭐 선전이 있는데 그거는 전쟁 나면은 그냥 떨겨뜨리는 겁니다. 저거가 북한 탱크를 10분 동안 막을 수 있대요. 북한 탱크가 저것 때문에 10분 동안 헤매. 그래서 넘어오는데 10분 걸린대요. 10분이면은 10분 때문에 저렇게 흉측한 걸 만들어 놓고 그러냐? 예, 10분이면 부산에 있는 미국 비행기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10분 막으면은 그 나라가 죽냐 사느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저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가능한 한 다 없앴습니다. 서울 시내는 말이죠. 사실은 전쟁 도시예요. 전쟁 도시. 여러분 그 다리에 교각이 제일 많은 다리가 어느 다리인 줄 아세요? 밑에 이거가 제일 많아. 위에 판대기 있고 그리고 밑에 그게 반포대교입니다. 반포대교는 다리가 하나 더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 나면 그 다리가 제일 바쁜 다리입니다. 미군 국방부가 전부 다 그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위 다리가 망가졌을 때 판대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이을 수 있는 다리. 그래서 그거는 이 교각이 촘촘해요. 그러니까 교각이 촘촘한 다리 보면은 아 저건 전쟁 때 부지런히 쓰는 다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효대교는 대표적으로 이거하고 이거가 길어요. 그거는 위가 빵꾸나거나 뭐 부서지면은 그거는 전쟁하는 동안 고치지 않을 다리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가 다 그렇게 설계가 된 도시입니다. 요새는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모든 서울시내 로타리들은 전부 시가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꽃 같은 거 심어놓은 화단이 전부 디귿자로 생겼는데 전쟁 나면 거기다 전부 다 기권총 거는 거예요. 그 화단을 다 디귿자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전쟁하는 도시.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그 눈에 있죠. 한국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어떤 전쟁일까? 여러분, 한국 전쟁은 세계 7대 전쟁에 들어갑니다. 한국 전쟁이 지구 역사에서 7대 전쟁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인간이 많이 죽은 전쟁 2차 대전입니다. 두 번째가 1차 대전입니다. 세 번째가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네 번째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다섯 번째가 유럽에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유럽 인구를 거의 절반을 죽였다라고도 소문나 있는 30년 전쟁. 여섯 번째가 7년 전쟁.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저건 이제 군인 죽은 숫자로 쳤던 거예요. 군인이 몇 명 죽었느냐. 한국 전쟁에서 95만 4,960명. 그래서 여덟 번째가 뭐 아우구스부르크 전쟁, 아홉 번째가 프랑스 혁명 전쟁, 열 번째가 오토만 전쟁. 예, 한국 전쟁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전쟁이 있었다. 정말로 잔인한 전쟁이고 저 전쟁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아, 이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보통 시민까지 치면 300만 명 죽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냥 지주라고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전쟁하러 우리 병사들이 보니까 다 죽었어.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 가서 복수했습니다. 북한 가서. 빨간 이거 달고 다니는 놈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한 전쟁이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3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죽었던 전쟁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남북한 7,500만이니까 6.25 전쟁 같은 걸 하면은 750만 죽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전쟁을 누가 했을까? 김일성이 한 거야?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차원의 분석인데, 인간의, 그러니까 히틀러가 한 거지, 그거는. 그거 부시가 싸운 거야. 그거 후세인이 한 거지. 그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니까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서 답은 그렇답니다. 답은 그렇다래요.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미국 사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뭐냐. 1. 인벤터. 미국 사람은 뭔가를 그렇게 발명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2. 워리어. 싸움꾼. 3. 카우보이. 카우보이는 뭡니까?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거칠은 워리어. 거칠은 전사. 근데 뭔가를 들이다 발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고 뭐 미국 가면 별거를 다 미국에 가서 텔레비 광고 보면 별거를 다 만들어 갖고 팔더라고요. 예, 저런 걸 뭘 만들어 파나 할 정도로 예, 인간은 하여간 본능적으로 전쟁을 한다. 제가 그 최근에 뭐 전쟁에 관한 책 몇 권 이제 본 중에서 책 제목이 Last Stand, 마지막까지 서 있는다. Why men fight when all is lost.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제 다 죽는 수밖에 없어. 다 죽었어. 우리 편 다 죽었어. 근데도 도망가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책이 왜 인간들은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도 도망가고 싸우느냐. 그 책 제목이 Last Stand, 마지막까지 서 있는 인간들. 예, 참 그 수수께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래요. 안 싸우는 거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예, 전쟁을 공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있는 한 전쟁은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대한민국이 죽어도 전 국민이 전쟁을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북한이 나 할 거야 그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책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북한도 안 하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한 놈이 전쟁에 일으키면 전쟁 나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둘 다 난 전쟁 안 해 그래야지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예. 인간들이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놈들 있죠. 푸틴 보세요.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진핑이가 왜 중국을 저 대만을 안 때립니까? 미국이 개입할 것 같아. 일본도 올 것 같아. 그런데 미국이 나 개입 안 해. 미국이 개입 안 한다는 말 하면 그 다음 날 전쟁 납니다. 미국이 나 개입 안 할 거야.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군이 다 떠났다 오늘. 그럼 내일 전쟁 납니다. 예, 왜? 전쟁할 놈이 있거든. 예, 바로 이런 그 미국에서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더욱 막강한 자는 항상 좋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다. 참 노골적인 얘기죠. 힘센 놈이 친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서 친구 제일 많은 게 미국이죠. 당연하지. 힘세니까. 전부 다 형님 그러면서 다 달라붙는 겁니다. 예. 미국의 패튼 장군이라는 무지막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전쟁 영웅이죠. 패튼 장군이 2차 대전 때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군인의 사명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군인의 사명은 가서 남을 죽이거나 네가 죽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녀석도 자기 나라를 위해 죽는 것만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네가 죽는 거로는 전쟁에 못 이겨. 다른 나라의 불쌍한 바보 같은 녀석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죽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 다른 나라의 병사들이 지 나라를 위해서 죽게 네가 만들라 이겁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예, 이 사람이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즐거워했대요. 전쟁터에서 보고서 딱 자기에서도 여기 알렉산더가 어떻게 갔지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세상 전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미국에서는 저 사람을 제일 끝내주는 장군으로 존경합니다. 패튼 장군. 예. 인간은 좀 그래요. 최근에 정말 큰 괜찮은 책이 나왔는데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에 저 사람이 인간 역사 수천 년을 다 공부해 보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관점이 진실에 더 가깝다. 사람들은 사이좋게 살기보다는 싸움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즐기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움 안 할까? 예,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전쟁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그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을 극도로 무서워해요. 그래서 군대 안 가고 싶어하고 전쟁 나면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세옹지마라는 게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 도망갔으면 또 뭐 좋은 일이 나중에 있겠지 했는데 도망갔던 말이 또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온 거야. 자기 집에. 그래서 좋은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그 좋은 일이 아주 나쁜 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을 다 끌어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다쳤다고 전쟁터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만사 세옹지마다. 내가 이거를 말이죠.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 니네들 왜 못 알아듣니? 그랬더니 교수님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다리를 못 써서 전쟁터도 못 가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세옹지마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야. 다리를 절어서 전쟁터도 못 가니까. 예,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이 말이죠. 스파르타에서는 이제 장교가 되거나 워리어, 군인이 됐을 때 방패를 선물로 줍니다. 나라가. 근데 스파르타의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패를 들고 오든지 거기에 누워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죽어서 오라는 소리예요. 방패에 누워서 옵니다. 방패에다 싣고 와요. 근데 이걸 들고 온다는 건 살아서 온다는 소리고 절대로 도망가거나 도망가고 그럴 바엔 죽어서 오라는 소리입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가 아들이 왔는데 전쟁터 나갔다가 뒤에 상처가 났대요. 그래서 등을 보인 놈이라고 해서 너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대. 서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승만 박사가 우리 병사들한테 다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죽으라. 그 말에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겁쟁이 같은데 이라크를 보내는데 이라크의 지원병 장교의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다섯 명이 가겠다고 그러는 나라예요. 우리도 그런 그 워리어 전사의 정신이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에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북한이 다 갖는 거가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다시 가져도 그게 전쟁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 가지고 이런 그 잘못된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팽배했었는데 문명과 전쟁이라는 저 대작을 쓴 이스라엘 학자가 인간은 싸움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은 지금껏 지구에 등장한 가장 잔인한 종이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간이 가장 잔인하대요. 목축 수렵인들 옛날에 목축하던 사람들 사냥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살인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거기는 뭐 그냥 총기가 있어서 막 죽이고 그러죠. 그거보다도 목축 수렵인들은 월등히 살인율이 더 높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싸움이란 나중에 나타난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며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지언정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닐 것이다. 아주 그 교수님이 슬픈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성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싸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우리도 맞을까? 예, 미국의 그 영국의 여자, 그러니까 미국의 여자 교수입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대. 미저리, 비참함, 글로리, 영광. 전쟁에는 영광도 있고 비참함도 있답니다. 그래서 영광 때문에 전쟁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전쟁 이론가인데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전쟁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제가 쓴 책에서 뭐 외국 책을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마가레트 맥밀란이라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여자 교수가 평화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썼다라고 미국 육군 중장이 그 책을 읽고 놀래가지고 서평을 한 겁니다. 파리 1919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바로 이 교수님이 평화는 비정상이라고 썼다.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또 한 권 썼는데 지금 저 책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옳다.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쓴 책입니다. 저거 제가 옛날에 읽어보고 또 저것도 읽고 경악을 했던 책입니다. War and Sex, 전쟁과 성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프랑스 병사가 이제 1차 대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가는데 전부 다 마을마다 기차에 이제 타요. 전쟁터로 가는. 그러니까 근데 그 밴드가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뭐 군가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명랑해. 거기에 다 파티야. 그래가지고 그 저 여자친구가 오빠 빨리 갔다 와. 가서 독일 놈들 다 죽이고 와. 여기서 슬픔이 있습니까? 저 그림 보면 슬픔, 이별이 있어요? 여기 이별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좋다고 웃고 있어. A brief history of man's urge for battle. 왜 인간은 남자들은 왜 전쟁터를 가고 싶어서 저렇게 쩔쩔맬까? 에이, 전쟁터를 가고 싶어서 왜?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저 사람은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터에 갔다 온 여자 남자는 여자를 제압할 수 있대요. 전쟁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여자를 제압할 수 있대.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전쟁터에 갔던 남자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거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화여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터까지 아니니까 어이 우리 학생들 남자를 만나서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 근데 한 녀석은 해병대 출신이야. 한 녀석은 방위야. 누구랑 결혼할 거야? 어이 100%가 해병대래. 예, 그래서 아 이거 간접적으로 그 말이 맞다. 어 역시 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으면은 군대를 훌로 갔다 온 사람을 선호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 장교로 갔다 오면 더 좋아하고 해병대도 좋아하고 공수부대 좋아하고 방위 별로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더 별로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젊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가급적이면 해병대 출신이 좋습니다. 예. 그거가 우리도 비슷해요. 저 영화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레전드 오브 더 폴. 이거 우리말로 가을의 전설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더 폴 그러면은 가을이 아니라 몰락. 저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라는 그런 원래 뜻이 더 맞습니다. 예. 아들 셋이 사는 집인데 저쪽 막 아들이 셋이든가 넷이든가 아 셋. 막내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뭐 엉망입니다. 그 여자랑 저놈들이 다 같이 다 잠자고 그래서.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저놈이 1차 대전인데 아버지가 예비역 대령입니다. 아버지 미국은 비겁해요. 왜 독일 놈들하고 싸우러 간 겁니까? 나 독일 놈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저 어린애가 저기서 셋 중에서 가장 남성적이지 못한 녀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지 그 괜찮아 보이는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용감함을 몰고 하살려고 캐나다 군에 입대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형 브래드 피트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죠. 자기 동생을 가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동생이 죽어요. 그 전쟁터에서. 근데 와보니까 부인이 뭐 큰형하고 살고 있던가 뭐 그런 뭐 하여간 좀 복잡한 영화입니다. 난 저기서 보고서 아, 저 어린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자기의 남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다고 그러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근데 우리는 그런가 우리나라도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볼까요? 제가 그 저 책을 어느 해 12월 31일 날 저녁 때 산 책입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2년에 걸쳐 읽은 책이에요. 12월 31일서부터 1월 1일까지 읽었으니까 책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못한다고요? 우리나라는 겁쟁이들의 나라라고요?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의 고향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구려를 전문으로 공부한 서영교라는 저 학자가 책 제목을 고구려 전쟁의 나라. 예, 여러분 고구려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지금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고구려가 갔던 데를 다 찍어가지고 넓이를 쳤더니 57만 평방킬로미터가 나온대요. 남북한 지금 합치면 22만입니다. 대한민국은 10만입니다. 북한은 12만이에요. 고구려가 57만?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넓은 나라를 어떻게 그리 넓어졌어요? 고구려가 외교를 잘했나? 그냥 가서 샀나? 땅을 돈 주고? 가서 다 뺏은 겁니다. 누가 뺏었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장수왕이 하고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힌 대왕이라며. 영토를 어떻게 넓였는데? 예, 말갈족 밥해 먹고 있는데 가서 밥그릇 다 깨버리고 다 찔러 죽이고 그렇게 뺏은 땅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땅이 어떻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 교수가 고구려 전쟁의 나라. 예, 우리나라 사람 마음의 고향이 고구려죠. 예, 평화의 나라라는 우리 역사를 공부한 후 예, 내가 또 이것도 실험해봤습니다. 학생한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인가? 우리나라도 전쟁의 나라인가? 마음으로는 전쟁을 무서워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대에서 쭉 가르쳤으니까 학생들 전부 다
종이 한 장씩 꺼내. 그리고 가운데 줄 거. 이쪽에다가는 우리나라를 빛낸 학자 이름을 써. 10명.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나라를 빛낸 장군 이름을 10명 써. 학자 이름은 다 못 씁니다. 장군 이름은 다 써요. 개백 장군,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뭐 무슨 장군 해가지고 장군 이름은 쫙 나오는데 뭐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며 이율곡 나오고 뭐 이율곡 쓰다가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나가. 예, 우리도 장군의 나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서 있는 동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서 있는 동상은 전쟁을 끝내주게 자란 장군 사진, 장군 동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머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평화 평화 매 그러면서도 결국은 제일 좋은 자리는 장군들 갖다 세워놓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순신 존경하고 그러죠. 예, 고구려 전쟁의 나라 우리도 만주를 한번 또다시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고구려를 존경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삼국 통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위바위보 했나요? 완전히 피비린 나는 전쟁을 통해서 했죠. 백제하고 신라 싸우고 신라하고 고구려 싸우고 예, 고구려는 싸우는 과정에서 형제끼리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망해버린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내가 가서 침략 전쟁을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봅니까? 기독교에서는 전쟁이 뭐예요? 성경책에서는 전쟁이 뭡니까? 예, 전쟁이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말 안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수단이 전쟁입니다. 옆 나라 가서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수단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무지하게 잔인한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이 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남겨두니? 그 성경책 보면 전멸전이 많아요. 싹쓸이 다 없애는 거. 왜? 수단이니까. 무슨 수단?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야, 기독교도들은 전쟁을 잘해. 라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파 학자들이. 기독교 문명은 평화 문명이 아니야. 완전히 전쟁으로 점철돼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은 그런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보고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미국의 그 미국을 맨 처음에 간 백인들이 인디안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이걸 줬대요. 성경책. 인디안들이 그걸 딱 읽어보고서 이렇게 좋은 평화의 책을 가진 너네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이 판단이 그 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이렇게 좋은 평화의 책을 가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전쟁을 많이 해? 이건 평화의 책입니다. 그거는. 거기 있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을 허락하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 도덕을 위한 전쟁, 이 전쟁이지. 침략 전쟁은 거기서 이제 부정이 되죠. 예, 우리가 그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저 탱크를 왜 사왔을까? 안 쓰려고 사온 겁니다. 안 쓰려고. 근데 저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소나타 300대 값입니다. 소나타 300대짜리를 누가 운전하냐? 저거 운전 배운 지 몇 년도 안 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저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소나타 300대라고 그럽니다.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한 대가. 저 옆에 있는 비행기는 한 대가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 저렇게 비싼 거를 왜 사왔을까? 예. 얘는 한 대가 1조입니다. 1조. 그 위에 있는 세종대왕함. 저 밑에 있는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벤데 천이라고 쓴 거. 저거는 한 대가 5조입니다. 5조. 5조? 야, 너무 비싸다. 저거는 왜 이렇게 5조씩 되느냐. 저거가 평양 앞바다에 딱 가있는데 북한이 와 있는 줄 몰라요. 저 배가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맘 놓고 다녀도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눈에는 보이지.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리에 있을 때는 뭐로 봅니까? 레이더로 보죠. 저거 레이더는 못 보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양 앞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쯤 가가지고 쏘면은 10초면은 김정은이 죽는 거예요. 그 저 배가 지금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있죠. 안 가겠습니까? 북한이 못 보는데 가 있지. 예, 바로 이렇게 그 예, 지금 근방한 그 이상하게 생긴 배, 저 배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데가 하늘색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가면은 중국도 저 배가 왔는지 모르고 북한도 왔는지 몰라요. 그 저 북한 앞에 가 있다가 김정은이 까불면 쏘면은 그냥 10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에 5조짜리가 되는데 너무 비싸서 미국도 두 대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거는 저거를 쓰지 않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저거를 썼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 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쟁을 원천적으로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배가 평양 앞에 가서 김정은 너 한국 전쟁 일으키면 너 죽어. 그렇게 일으키지 마. 안 죽으려면. 그래서 이 목표는 저렇게 비싼 거를 사왔는데 저걸 사와가지고 50년 썼는데 전쟁이 안 났어. 그래서 그 배를 버리고 비행기도 버리고 그때 이제 또 다른 거 종구로 바꾸죠. 예, 안 쓰고 버릴 때 저걸 사온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안 쓰고 버렸을 때. 근데 왜 전쟁 난다는데 무기를 삽니까? 예, 무기를 샀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북한이 매일 예, 이것도 그래요. 내가 그 우리나라 어떤 신문 기자가 우리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이 서울로 이렇게 날라와요. 북한이 100만 불짜리를 쏘는데 우리가 1000만 불짜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날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맞춰요. 근데 맞히는 거는 한 10배 비싸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짜리를 북한이 쏘면은 우리가 1000만 달러짜리로 맞춰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기자가 그건 좀 너무하다. 좀 거시기하다라고 썼습니다. 야, 저 사람 기자가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때는 숙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야, 신문에 이렇게 나왔네. 북한에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쏴서 맞히려고 1000만 달러짜리 사오는 건 거시기하다라고 썼는데 이 말은 어느 점에서 맞냐 틀리냐. 야, 뭐 학생들을 알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1000만 달러짜리를 사온 이유는 그 100만짜리를 깨버리려고 사온 게 아니라 1억 달러짜리를 지키려고 사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 달러짜리 건물이 100만 불짜리한테 터져요. 그래서 그걸 맞춰야지 1000만 불짜리 사서 그래서 1억 달러짜리 건물을 보호하려고. 내가 그때 그 숙명여대 건물 이름이 명신관이라는 건물인데 큰 건물이에요. 야, 우리가 이 명신관 이거 1000만 달러 넘지 않겠냐? 그러면 100만 달러짜리를 부시려고 1000만짜리를 사서 이거보다 싸면 돼, 이 건물보다. 예,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100만 불짜리를 깨려고 1000만 불짜리 사오냐고 그럽니다. 그게 1억 불짜리 지키는 줄 모르고 이거 지키려고 사오는 거예요. 저게 100만 불입니까? 저게 1000만 불이에요? 몇백억 불이지? 저걸 지키려고 사온 것이죠. 10만 불짜리 맞아도 저놈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국가안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 전쟁보다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 문재인 정부가 저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완용이가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대요.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나라 팔아먹고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전쟁과 평화를 그렇게 그 도덕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전쟁은 나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전쟁을 무조건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을 막아야죠. 예. 황윤기라고 김성일이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정사 황윤길이 일본을 돌아보고 온 저희 견문의 결과를 알아옵니다. 반드시 병화가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일본 항구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전부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황윤길이가 왕한테 얘기했는데 아, 그 바보 같은 또 바보도 아니죠. 김성일이 똑똑한 대신이 아닙니다.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그놈은 원숭이 같았고
눈을 뜨는 모습이 마치 쥐 같았어요. 생긴 것도 웃겨요. 그놈이 전쟁 일으킬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둘이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러면 똑똑한 왕은 전쟁 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 전략의 원칙입니다. 그 전략의 원칙은 비관론에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이 그거 먹으면 괜찮아. 야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그럼 조심해야 돼가 맞습니다. 왜? 죽고 사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뭐 이런 책들 뭐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저건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가 북한한테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100배쯤 강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덤비지 못하니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건 뭐냐면 침략전쟁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쟁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좋은 것만 싸워야 되지.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라서는 안 돼. 나는 싸우는 거 좋아해. 그래서 싸우는 거 절대로 안 돼. 그런 얘기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쭉 보시고 예, 전쟁의 기원 뭐 저거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인데 하여간 뭐 인간들은 저 책 보면은 슬퍼요. 예,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뼈다구가 그냥 잔뜩 있는데 전부 다 갈비뼈나 해골이 다 깨진 거야. 정말 몇만 년 전 해골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야 머리가 깨지고 갈비가 이게 전쟁이 그때 있었다는 소리다. 그때도 잔인한 전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 몇만 년 전에도. 그러니까 문명이 생긴 다음에 전쟁이 생겼다고 다 얘기하는데 문명이 없을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원신들은 평화로웠는데 우리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악독해졌어.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어떤 고고학자가 그 책 나오는데 요 War Before Civilization 문명 이전의 전쟁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원신들 야만인들은 평화로웠다는 신화 그 신화를 다 깨는 어떤 그 몇천 년 전 해골을 봤는데 해골이 여기가 뚫려 있어요. 여기가 활이 근데 보니까 누워 있는 사람은 목에다 대고 활을 쏜 겁니다. 그 자국이. 그러니까 그 학자가 그걸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아마도 누워 있는 병사는 살려달라고 탄원을 했을 거다. 눌려 있는 병사 근데 그 놈이 위에서 입에다가 대고 활을 쏴가지고. 활이 일로 통과된 그 시체를 보고 원시인들이 평화로웠다고 그런 것들을 한두 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인들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동안의 학설을 다 깨뿌린 책이에요. On Aggression, 공격성에 관하여 왜 인간은 이렇게 싸움을 할까 하는 것을 동물을 보고서 이제 그 공부를 쭉 한 책입니다. 뭐 오늘 이거 다까지 할 그건 없는데 하여간 별의별 이유로 전쟁이 다 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 우리는 카이로 회담이 강대국들이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제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약속했다라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런 적 없습니다. 영국은 조선이 독립을 한다고? 그 나라가 독립할 만한 나라야? 라고 영국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말한 세 나라는 한국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아 디터미드 결심했다 that 이하를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in due course입니다.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저게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저걸 딱 보고서 아하 이놈들이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구나 해갖고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건 독립시켜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절차인지 적당한 과정인지 그래서 in due course 그래서 한국은 70년 후에 독립이야 그래도 in due course입니다. 인듀코스 아 한국은 5달 후에 독립이야 그래도 인듀코스 맞는 겁니다.
그 인듀 코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근데 저 글이 어떻게 나왔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보좌관이 맨 처음에 이렇게 썼대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트루먼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무슨 한국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북 긋고서 At the proper moment라고 썼답니다. 적당한 때. 그랬더니 처칠이 적당한 때라고 쓰면은 아직도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바쁠 줄 알 테니까 이거 걔네들한테 애매하게 바꾸자. 그래서 인듀 코스라고 바꿨답니다. 한국 사람이 그 저거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한테 읽히려고 독일한테 읽히려고 그때 이 나라가 모여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해야 된다 그러면 아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독일이 느긋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퍼 모먼트 적당한 때 그러면은 일본이 아 아직은 저 영국하고 미국은 나랑 싸우려면 지금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바쁘구나 하고 또 느긋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부 헷갈리게 쓴 거가 인듀 코스인데 그것을 본 이승만 박사는 저거는 우리 독립시켜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알았다는 얘기죠. 예, 이승만 박사 그리고 또 이제 6.25 때 뭐 제가 그 관련된 그 최근에 쓴 책입니다.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좌파 대통령은 미국에 당당한다고 그러죠. 근데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되게 당당했던 대통령은 두 명인데 둘 다 아주 보수적인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뭐 미국에 아주 미쳤어요. 저 영갑 때는 죽겠다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때도 박정희 때는 그 카타하고 회담을 하는데 그때 미국 대사가 회담하는 장면을 보고 나중에 회고록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두 나라의 대통령이 서로 주먹으로 때리기 직전까지 간 모습은 그때 처음 봤다. 박정희 대통령이 야 카터 너 미국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막 설명을 합니다. 카터가 화가 나가지고 종이 꺼내서 만화를 그려요. 거기다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림 그린다. 그런데 카터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오면서 미국 대사관까지 차 타고 오는데 막 화를 냅니다. 미국 그 관리들한테 내가 박정희가 미군에 관한 얘기 꺼내지 말게 하라고 얼마나 주의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야 너네들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펄펄거리는데 미국 사람들 괜찮아요. 카카가 잘못하신 겁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씩씩거리고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카타한테 마지막 한 방을 날리죠. 가려면 다 가. 갈 테면 가. 그 말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너 가면 나는 핵폭탄 만드는 수밖에 없어. 내가 핵폭탄 만들면 일본이 만들겠지. 일본이 만드는 날 너는 아시아에서 끝이야. 그래서 그 깡으로. 그래서 그 이승만 박정희는 미국한테 정말 그 미국을 제일 좋아하면서도 미국이 제일 힘들었던 대통령이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 맥아더 장군 저 까만 안경 낀 사람이 별 셋인 그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 일본을 쫓아내려고 왔던 장군입니다. 근데 맥아더 장군은 별 다섯이죠.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한테 쩔쩔 맸는데 별 셋짜리가 이승만 박사한테 댐비다 박살 났습니다. 너 같은 건 뭐 내 상대가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이승만 박사 하여간 뭐 그때 그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 뭐 한미동맹도 만들어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 저분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지 제대로 발전하고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만들었죠. 이건 쭉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을 멍에를 매지 마라. 이승만 대통령의 꿈은 자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자유가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데 그 자유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거 저 성경 문장이 조금씩 성경책마다 다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게 이제 자유와 진리는 성경의 기본이죠. 성경을 알리는 자유롭게 되고 아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승만은 자유를 자유의 나라. 예,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애국자들 모든 우리나라의 천재들이 아 이제 일본은 오래간다. 일본은 오래갈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들이 매국노는 아닙니다. 저 일본이 오래갈 텐데 저 나라하고 잘 지내고 우리 교육하고 그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다 친일파라고 낙인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굴하지 않고 야 일본은 곧 끝나니까 싸우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휴전 반대했습니다. 휴전? 무슨 개같은 휴전이야. 통일을 해야지. 저놈들이 전쟁 일으켰으니까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래서 미국이 쩔쩔맨 것이죠. 그 미국이 제발 휴전 좀 하게 해줘. 그 이승만 박사가 오케이. 그러면 좋아. 휴전에 반대 안 할게. 방해는 안 놓을게. 그 대신에 네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약속해. 조약 맺어.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그게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절대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전쟁할 거야.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가 전쟁하면 우리가 쏠 거야. 우리 한국군 100만이 총사되면 휴전이 되겠니? 예, 그래서 그 미국을 갖고 놀았죠. 예, 그 뭐 쭉 이제 우리나라가 생기는 과정인데 요거 다 얘기하고 저 건물이 지금은 없죠. 중앙청이라는 건물. 일본 총독부가 있는 건물이지만 저건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건물이기도 하죠. 근데 저거를 다 부셔버린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저거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김영삼이가 아직도 친일파가 이 나라에 많구만. 그래서 말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뽀개버려. 그래서 다 뽀갰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놈은 가서 돌집어가. 돌집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건물 다 부신 거예요. 못난 것도 역사입니다. 못난 것도 역사고 잘난 것도 역사예요. 저거 다 뽀갠다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나요? 예. 저기서 정부가 수립되고 6.25 때 서울을 다시 뺏은 다음에 깃발을 저기다 올렸습니다. 태극기를. 예,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뭐 미국이 이승만 박사는 맥아더 장군하고 아주 친했어요. 근데 맥아더 장군은 미국 최고의 장군이고 저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독교적인 장군입니다. 모든 전쟁에 이길 때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울을 다시 찾았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서울을 다시 갖다 주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으로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장군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휴전으로 끝내고 나니까 북한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이랬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통일하러 가야 됩니다. 더 이상 김정은 밑에 북한 사람들을 더 이상 놔두는 거는 이거는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도덕이에요. 도덕.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뭐 먹어야지 키가 크지?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금 빨리 그래도 참 대한민국 저 그림 보세요. 저쪽 끝퉁이에 파란색이라고 요만한 파란색인데 더 위는 다 빨간색인데 다 공산당인데 이게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죠. 예. 저거는 저 그림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공산화가 안 되고 버텼다는 게 그 이승만 박정희죠. 그 버티는 그 원동력이 예,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전 내용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북한이 전체에서 공격을 하고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8월 말에 6월 25일 날 전쟁 났는데 두 달 만에 다 뺏기고 저쪽 끝에 부산하고 대구하고 포항하고 있는 이거 여기 고기만 남은 겁니다. 저거 이제 한국이 끝나는 날인데 저기 영천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죠. 미국 대장이 미국 워커 대장이라는 사람이
한국군 사령관한테 저 영천을 다시 뺏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망갈 거요. 왜? 이제 지니까. 한국군도 같이 도망갑시다. 다른 나라로. 어딘지 말 안 했어요.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승만 박사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워커 대장이라는 사람이. 예, 쭉 이제 보는데 한국 전쟁은 하나님이 살려준 전쟁인데 저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나는 6월 2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 밤에 한 9시쯤에 저 건물 2층에서 자기 서재에서 책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걸었어요. 한국에서 전쟁 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 대통령이 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야겠네. 그랬더니만은 국무장관이 지금 밤도 늦었고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뜨시면은 미국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지금 다 됐나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내일 아침까지 그 사이에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전화를 주세요. 장관님. 근데 이제 전화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원래는 월요일까지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냥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하는데 조책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결전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거 저놈들 나쁜 놈들이죠. 소련 놈들 나쁘고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죠. 이거 침략이죠. 이거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죠. 미국 육군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돼가지고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7월 1일 날 5일 만에.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8월 달 됐을 때 그 옛날에 작년에 작년 전쟁이 50년인데 49년 6월 달에 여기 있는 미군이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승만 박사 가면 안 돼. 전쟁 나. 여기다 놔둬야 돼. 근데 미국이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간 것이 작년 6월 30일인데 7월 1일에 다시 왔는데 딱 1년 만에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몇십만이 와 있었습니다.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대통령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고 있는 건 또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거 하늘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를 전부 하나님의 결정으로 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의 효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그 순간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이었다. 그러면 의심이 남습니다. 작은 전쟁은 뭐고 큰 전쟁은 뭐냐. 트루먼이 한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련, 스탈린 저놈도 한국은 안 중요할 거야. 그런데 내가 트루먼이 제대로 반응한다 보려고 툭 건드려본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바보처럼 굴면은 그 스탈린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그럼 거기 가서는 싸우면 3차 대전이나 그래서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싸워야 돼. 라고 해서 온 건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그때만 해도 젊었어요. 저 빌리 그레엄 목사는 모든 대통령하고 다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주 젊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는데 저 전보문이 정말로 눈물 나오는 전보문입니다. 그냥 영어 쉬우니까 읽겠어요.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이 국가 위기 상태에서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에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립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뜰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공산주의자한테 맞짱 뜨세요. 이겁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저건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도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맨 마지막 We cannot let them down. 공산당은 기독교들부터 죽이죠. 우리는 그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라고 전보를 친 거예요. 대통령한테. 저 사람 회고록이 맨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 이게 작은 전쟁 여기서 막아야 돼. 자기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건 가서 막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으러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았는데 아까 내가 영천 저 리치웨이 저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 그 정일권 장군한테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군 2, 3개 사단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요인을 10만 명의 군인을 괌섬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겁니다. 한국을 망하게 하지만은 망명정부라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극비로 해주시오.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큰일 나니까 모르게 해주시오. 저 워커 장군이 그 말한 것이 9월 5일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죽었습니다. 12월 23일 날 어디서? 워커힐에서. 워커힐이 어디예요? 저쪽 저 강변북로 가다 보면 워커힐 호텔 나오죠? 거기서. 예, 그래서 워커힐이 된 겁니다. 워커 언덕이 된 거예요. 워커 장군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든 그 1급 호텔을 이름도 워커힐 호텔이라고 쓴 것이죠. 예, 참 저렇게 그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예,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기장 썼는데 6월 26일 날,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총도 없지, 군인도 없지. 북한은 완전히 소련제 탱크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서 밤 6월 26일 날 새벽에 일본에 전화가 옵니다. 메가다 장군 깨워. 메가다 장군 한참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데 부관이 받았어요. 장군 바꿔. 예, 주무십니다. 바꾸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호통에 놀래가지고 장군을 깨우는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전화 받았는데 내가 뭘 했어, 당신. 내가 미군 나가면 전쟁이 난다고 그랬지. 났으니까 어떡할 거야. 당신 책임져. 그거를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야,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 가서 영어로 막 따발총처럼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야, 통역권 너 번역해. 통역해. 메가다 장군. 말이 됩니까? 자기가 혼자 떠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나라가 죽을 뻔하다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다가 예예 알겠습니다. 내 구해 줄 거예요. 예, 메가다가 6월 27일 날 수원에 내려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장군들이. 거기 전쟁 나는데 가면 어떻게 해? 했더니 메가다 장군이 수원에 내려서 비행기로 집차 타고 그냥 오는 겁니다. 서울에. 노량진에 와가지고 노량진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하사 한 사람이 딱 총을 들고 북한 쪽으로 저 한강 북쪽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대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사관 귀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그렇게 우리나라 하사가 뭐 영어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통역을 했습니다. 예, 후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후퇴 명령이 없다면은 그럼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말에 메가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대령한테 이 하사한테 얘기해 주셔. 우리가 반드시 곧 구해주러 올 것이라고. 예, 바로 그런 그 일화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에 어디 가더라도 한국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Our nation, 우리나라는 ours.
honor라는 건 그 명예, 뭐 감사다 이런 뜻도 돼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Who answered the call? 부름에 응답한 아들과 딸들이에요. 근데 그 부름은 뭐냐? To defend the country. 어느 나라를 방어해 주자. They never knew. 그들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구해주자는 도와주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이 나라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싸우고 죽고 5만 명 죽었습니다. 다 해서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 제대로 된 나라가 하는 거예요. 미군 병사들이 지게 지고 다니죠. 지게. 저걸 보고서 우는 저거 보고 눈물이 퀵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저 내 책에 저 사진을 넣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보고 한참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울 것은 아니고 미군이 지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게 왜 좋냐면은 박격포를 이렇게는 못 들어. 근데 저기다 올리면 턱턱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길이 없어도 갈 수 있어. 바퀴 달린 물건은 길 없으면 못 가죠. 근데 저거는 길 없이도 가고 아무데나 원독도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리고 쉴 때 너무 좋아. 딱 너무 45도 각도로 기울기 때문에 누워서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은 저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저게 없어. 그래서 저 이름이 없어요. 지게는 영어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의 영어 단어가 A 프레임, A자 틀이에요. 지게가 A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 A 틀입니다. A 틀. 저 사진을 내가 하와이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부부가 있어요. 6남매입니다. 딸 하나에 아들이 다섯이야. 그 아들 다섯 명이 전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형 뭐 1, 2, 3, 4, 5번 타자가 있죠.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있고 참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에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 날 때 휴전을 미국은 그 전쟁을 빨리 먹이니까 못 이기니까 휴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휴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통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들이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조에게 사인한 사람이 3명인데 전부 해서 5명입니다. 김일성이가 사인했어요. 북한 군사령관. 그 다음에 팽덕회라는 뻥더파이라는 중국군 사령관. 그 다음에 마크 W 클락이라는 유엔군 사령관. 3명이 사인한 겁니다. 휴전조에게. 그 밑에 이제 남일이라는 북한군하고 윌리엄 K 해리슨이라는 또 미군 장군하고 그래서 5명이 사인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인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령관 안 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때려도 우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린 사인 안 했으니까. 그래서 휴전인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정도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사인 죽어도 못해. 나는 전쟁을 끝낸 적이 없어. 근데 미군이 끝내?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네가 이 나라 책임져. 그래서 미국이 전쟁 나면 내가 막아주겠다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 가지 말고. 그래서 그때 미군이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에 32만 명이 미군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28,500이지만은 그 28,500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28,500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28,000명이 북한하고 싸워도 막 죽고 다치고 그러면은 그 미군이 그냥 그거 다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몇십만 명이지. 지금 현재 계획은 69만 명의 미군이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쟁 나면은. 그 미군이 여기 있고 전쟁 나면은 이 미군이 1차적으로 싸우고 69만 명이 온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전쟁을 아예 일으킬 엄두도 못 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이 소중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한미동맹은 쉽게 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미군 장군이 한 말 들으십니다. 미국 군부는 강경하게 방위 조약을 반대하였다. 휴전에 사인한 클라크 대장,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이 1953년 4월 18일 날 미국 합참에다가 보고를 냈습니다. 전쟁이 7월 27일에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기 바로 며칠 전이죠.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 간의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차관이 현재의 환경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거 이승만 박사가 완전히 깡패로 한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미군이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휴전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북한 포로는 북한에 보내주고 미군 포로는 미군이 보내주고 그래야지 휴전이 되죠. 근데 여기 거제도에 있는 포로 중에서 3만 명을 북한 포로인데 그놈들이 뭐 공산주의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간 겁니다. 야, 너네들 이 나라가 좋은 사람은 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다 나와. 근데 미군이 포로 수용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풀어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병에 가서 미군하고 싸웠습니다. 고춧가루를 얼굴에,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고춧가루를 눈에다 뿌리고 미국 포초들이 막 정신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철조망을, 그 철조망을 몰래 가서 다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놓고 이제 스카치 테프로 붙여놓은 거야. 걔네들한테, 그 이제 미군들한테 고춧가루 해가지고 이놈들 막 정신없을 때 포로들이 나와서 발로 폭 차니까 이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만 명이 다쳐 나온 거예요. 휴전 못하는 거지.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뭐지, 무슨 빨간, 무슨 뭐 빨간 거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면서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하였다라고 보고하니까 미군 장군이 너 미쳤냐, 무슨 보고로 그렇게 해? 어떻게 우리 편이 우리를 공격하니? 예,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미군이, 아, 미국 사람들이, 아, 이승만 박사 이거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들어줘. 들어줘. 그래서 휴전협정이 되는, 그러니까 한미 방위조약이 생기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직접 가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그래가지고 예, 미군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덕 보고 있잖아요. 여기 혹시 미국의 사도네팔촌 한 사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의 사도네팔촌이라도 나는 한 사람도 없어. 예,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제 유학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유학 갈 때가 81년인데 그때까지는 우리 일가친척 중에 미국을 우리가 처음으로 간 겁니다. 지금 한 몇십 년 지났는데 뭐 미국에 수십 명 살고 있어요. 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또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내가 이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세계 한인 교민청이라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동포가 800만입니다. 800만을 엮어가지고 이거를 파워로 만들자. 무슨 파워? 통일하는 파워. 어, 이걸 가지고 통일을 하자.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조직인데 아이팍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위원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은 너무나도 힘이 세가지고 미국이 짤짤 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이 무조건 한국 편한다. 그러면 겁날 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각 나라들 다 엮어서. 근데 800만의 해외 동포 중에 300만이 미국에 있습니다. 어, 지금 800만은 약간 뿔린 거고 외무부에서 나온 건 750만이에요. 750만인데 LA에만 7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사는 사람의 10%가 LA에 살아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힘이 셉니다. 어, 저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은 통일할 수 있어요. 어, 통일하는데 막강한 힘이 될 수 있어서 뭐 그 사람들을 이제 엮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게 한미동맹이 동맹이 된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그 미국은 한국을 특별히 대우를 해줬습니다. 유학 가는 것도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공부시킨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대학교 있을 때 미국에서 첫 번째로 박사를 받아온,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졸업하고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김명애 박사라고.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박사를 받아서 보내겠다고 시간을 좀 더 주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박사로, 물론 미국도 생각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우호적인 사람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한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돈독해진 겁니다. 그 사인하는 장면 10월 1일 이승만 박사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미국 진영의 나라로 편입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우리가 맨 앞에 있으면서 싸우느냐. 그걸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죠. 공산주의 다 망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생겨가지고 난동을 벌리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세력은 우리가 기독교로 다 막았죠. 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요 짧은 방위조약, 정말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방위조약으로 이 나라를 60년, 70년을 잘 지켰다. 왜? 여기 미국이 와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태평양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약은 적용 범위가 태평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나 중국하고 싸우는데 너 좀 도와줘.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왜?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만약 미국이 야, 이라크 가는데 군대 좀 보내줘. 너 동맹이니까. 그건 안 보내줘도 돼요. 왜? 태평양이니까. 남북한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 미국이 저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한미 양국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동맹이고, 뭐 참 전쟁 때 뭐 너무 친해요 둘이. 근데 그 맥아더 장군은 아주 그 전쟁 영웅인데 성격은 정말로 괄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우리 애들 다 저 사람이 지휘하게 준 겁니다. 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대들다가 이제 해임당하고 막 그러죠. 전쟁 통해. 우리는 뭐 저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성질이 너무 급하다 해가지고 천재 장군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생긴 이래 졸업생 성적이 다 나오잖아요. 1등이 남군 장군 로버트 E. 일리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몇백 년 동안에 전체에서 1등이 남군 사령관이에요. 2등이 저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 중에 천재죠. 쭉 보시고. 미군이 한국군 되게 좋아합니다. 왜 너네들은 한국군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훈련하기가 제일 편하대요. 왜? 뛰는 속도가 같아서. 악발입니다. 한국군들 뛸 때는 미군이 다리가 더 길잖아요. 뭐 그 걔네들 세 번 뛸 때 우린 네 번 뛰면 되니까. 여러분 저 한국 해병대하고 미국 해병대가 농구 시합하면은 미국 해병대가 30점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 보통 농구하면 한 팀이 100점씩 넣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라 바치게 해서 도무지 공을 던질 수가 없어. 재미있는. 전쟁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령관이 한 명인 게 제일 좋습니다. 노무현 씨가 야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하는 게 우리가 독립국이야. 아유 군사학책 좀 읽어보세요. 대통령 각하.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바보 같은 장군 한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가 똑똑한 장군 세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훨씬 사람 잘한다. 그 모든 지휘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한 나라가 지휘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못 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으면 저놈이 전쟁을 못 하니까. 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데 야 우리 전쟁 나면 저놈들이 지휘하면 우리는 독립국도 아니잖아. 전쟁이 아예 나질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런 그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깃발 들고 있는 거 보고서 저 사람들 돌았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93.5%에 속합니다. 최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미국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가 93.5%예요.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한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찍는 사람한테, 윤석열 찍는 사람들 중에서는 96.5%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깃발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저 깃발 들고 있는 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나를 저 일본이나 독일로 보내주지 왜 한국으로 보내. 근데 와서 저거 보고서 생각이 팍 바뀝니다. 와 우리 깃발을 휘두르는 국가가 다 있구나. 이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 미국 애들 젊은 친구들 간단하잖아요.
와서 그래서 미군 병사들 그 장교들이 토요일 날 너 광화문에 가서 놀다 와. 그러면 이제 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고 사진 찍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데모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미국 아주 좋아해요. 한국에 안 보여요. 그건 뭐 당연한데 저 밑에 보세요.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누구냐. 우리나라 지난번 정부는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근데 우리 국민의 75.9%가 경제도 미국이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국민들은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놀아요. 내가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1등 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랬더니 전부 중국이 1등 된대. 아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교수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 쭉 하다가 그 꽤 그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공무원 4급들이었으니까 거의 한 30분, 40분 지난 다음에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고서 무슨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요건 약간 좀 이 황당한 가설을 깐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어서 다음 달부터는 한국 돈으로는 월급을 못 준다. 그런데 원하는 외화로 돈을 준다고 그런다. 여기서 중국 돈으로 월급 받으실 분. 한 놈도 손을 안 들어. 아니 아까 중국이 1등 된다며 곧. 그럼 망할 미국 돈으로 받으실 분. 그때 저도 고개 숙이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하고 머리가 다르게 노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젊은 친구 한 친구가 어떤 어른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데서 그 질문을 해갖고 자기가 이겼대. 대답을 못하더래요.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중국 돈으로 다 재산을 챙길 거냐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1년 10월 작년 10월입니다. 미군 가면 안 돼가 96.4 더불어민주당 좋아한다는 지지한다는 사람은 93.9.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아 쟤네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거야. 예, 작년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는데 혼자 영리한채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과가 편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어딨냐.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다. 예, 요번에 말이죠. 중국에서는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왔습니다. 정말 높은 사람이 왔어요. 일본에서는 장관이 왔습니다. 그 장관보다 중국에서 사람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계급이 없어. 부통령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저 취임식에 앉는 자리는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순서로 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프리카 왕이 오면 왕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온 사람도 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끝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사람 만나주잖아요. 맨 처음에 미국 사람 만났습니다. 부통령 남편 만났어요. 그다음에 일본 외무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우리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잘해야 되겠다. 예. 왜? 한국이 너 이제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 생각이 올바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시대가 오려가고 우리나라 안보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북한 내일모레 무너진다에 걸겠습니다. 북한 내일모레 무너뜨리자에 걸겠습니다. 저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돼요. 너무 사탄 같은 놈이야. 김정은이 자기 혼자만 뚱뚱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다 굶는데 자기는 키가 167밖에 안 된 놈이 136kg 에이, 자기만 그냥 응? 그래서 저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 말에. 에이,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봤습니까?
매일 소대가리 뭐 머저리 떼떼 오지랖 넓은 놈 뭐 그냥 쉬지 않고 그것도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정은의 동생한테 매일 욕 먹는데 야 버르장머리 고쳐주겠어라는 대통령이 됐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일. 나는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씩씩해야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일부러 전쟁 얘기를 오래 한 겁니다. 당당해봐라. 그러면은 누구도 안 돼요. 그건 전 무너집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할 때 군인들이 다 알아요.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발사했는데 미상 발사체. 미상 불상. 그걸 왜 미상 불상이 다 보는데. 근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왜 정부가 바뀌었다고 바뀝니까? 5월 12일 날 처음으로 정말 5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북한이 훈련해도 가만히 있었죠. 지금 북한이 훈련하면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게 더 무섭게 해요. 북한이 5월 25일 날, 아니요, 5월 25일 아니라 6월 5일 날 미사일을 8발을 쐈어요. 우리도 8발 가격버렸습니다. 근데 그 8발이 뭐냐?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을 어디, 그냥 막 저놈이 쐈으니까 나도 쏴가 아니라 저놈이 쏜 데까지 여기서 몇 킬로야를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가는 걸 쏘는 겁니다. 북한이 A, B, C, D 네 군데서 쐈는데 A까지 200킬로야? 그럼 200킬로 가는 거 한번 쏴보고 300킬로 지점은 300 쏴보고 근데 그 폭탄이 8발인데 한 발은 미국이 쐈습니다. 7발은 한국이 쏘고 근데 미국 그 미사일은 한 방 터지면은 축구장 3개 속에 있는 놈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3개가 다 죽으니까 김정은이 집은 한 방에 콩가루. 그거 쏘고서 한국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저쪽 그 공항에 비행기 30대가 30몇 대가 이제 우르릉 하면서 뜨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르는 겁니다. 쉬지 않고 돌아. 무기 다 달고. 그거는 출격 그러면 그냥 뜨는 겁니다. 쉬지 않고 뜨는 거예요. 그럼 북한까지 가는데 20분도 안 걸리죠. 그 곡 비행장을 돌았습니다. 그거를 코끼리 걸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이 볼 때 이게 뜨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예 20대가 서해에서 떴습니다. 서해에서 20대가 날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비행기는 우리 거가 100배 좋죠. 북한 거보다. 100대 1입니다. 100대 1. 그놈이 20대가 날랐는데 그중에 4대는 미국 마크를 단 비행기였습니다. 16대는 태극기 단 비행기고. 북한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윤석열 열받게 안 하려고. 그렇죠? 신문에 윤석열 북한이 삶은 대가리라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한 거 봤어요?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서 이제 거의 뭐 한 달 며칠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삶은 소대가리가 된 거지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잘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다 용감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 괜찮아요. 가르쳐주면 다 알아들어요. 아, 이 나라 지키겠다고 막 어제 그 공무원 그 사람이 왜 북한을 넘어가겠습니까? 북한 넘어가는 사람이 다 놓고 나와요. 자기 테이블에다가 공무원증도 다 있는데 배에서 떨어진 겁니다. 배에서 떨어진 거를 북한 놈이 쏴 죽이고 코로나균이 있다고 그래갖고 불질러서 태우고 근데 그게 도박만 해서 빚져가지고 도망가려는 놈이었다고 발표하니 그 부인하고 형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시받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해군 제독한테 들었는데 딱 죽었을 때 해군이 보였대요. 3km밖에 있는데 그 시체가 떠 있는 거가 3km밖에 있는데 그거 가서 데리고 오는데 2분밖에 안 걸린대요. 우리나라 배로. 근데 그걸 못했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 전쟁할 때 말이죠.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 군인들 딱 전쟁 들어갈 때 떨려요. 덜덜 떨어요. 소대장이 그럽니다. 우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죽었든 살았든. 그 말에 군인들이 용기를 얻는 겁니다. 아, 내가 죽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겠구나. 아, 그럼 우리 자랑스럽게 아들이 죽음을 그걸 아는 순간 용기가 백배 해가지고 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어, 미군 전투하러 나갈 때 장교들이 그래요. We all go home. 우린 전부 다 집으로 간다. Dead or alive. 살았던 죽었던 우린 다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미군들은 병사 하나가 쓰러지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전쟁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걸 구하러 못 간 거예요. 왜? 뭐 왜 못 간지는 지금 다 나왔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저 북한이라는 악마의 집단, 지금 북한에 6명 우리 선교사가 있죠. 예, 그거 빨리 구해와야 되고, 예, 이제 정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미관계 중요하고 전쟁, 우리는 필요한 전쟁, 정말로 정의로운 전쟁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이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람은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가 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 안 되고 뭐 이제 조금 바꿨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놨는데 이 나라 잘 지켜가고 통일하고 통일하면은 내가 오늘 그건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이제 내 강의 자료 중에 2050년 세계에서 제일 센 두 나라 태극기와 성조기 그려놓고 2050년에 그 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셀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은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불과 5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20년, 30년 남았으니까. 그때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